손송섭 시옷시옷시옷 그래서 쏘십니다. 왜 바꿨을까요? 나라에서 바꾸랍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 구독 왓쏟 여러분 시옷시옷시옷 빵이야 쏘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쏘시라는 닉네임은 제 본명 손송섭 시옷시옷시옷 그래서 쏘시입니다. 쏘스로 활동함에 있어서 제 본명은 참 의미가 있는데 왜 바꿨을까요? 나라에서 바꾸랍니다. 군대를 다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꾸라 하대요. 왜 바꿨는지 어떤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저에게 손송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 빼고 송섭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손송섭 거의 실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대체 왜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손송섭이라는 이름 게다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흔튼탑 옥상 올라와 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아버지는 시옷을 좋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 형제들이 가운데 송자 돌림을 쓰는데요. 손송인 손송훈 손송현 이렇게 다른 사촌 형제들 이름처럼 무난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굳이 손송섭이라고 지은 시옷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섭자의 한자가 쇳조각 섭... 시옷? 술도 시옷이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저의 친구들 중에 80% 이상은 아니 거의 100%는 제 이름을 제대로 모릅니다. 송승섭 송손섭 송송섭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이름을 말하잖아요. 손송섭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 할 때 손 송아지 할 때 송 섭섭하다 할 때 섭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택배 상자에다가 이름을 적으시는 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잘못 적어요. 분명히 보고서 적는 것일 텐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 이름이 좀 싫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쏘시라고 이름을 짓게 됐잖아요. 그런 계기로 제 이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높아졌고 제 이름 손송섭이 뭔가 저에게 선물같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저는 갑자기 32살인 제가 이름을 바꿨을까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거를 발급받았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제 동생이 있고 그리고 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대요. 아들하고 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너? 제 이름 손송섭이 아니라 손송엽이라고 돼 있습니다. 송엽이 누구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민번호는 제 주민번호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름이 잘못됐구나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엽자가 비슷해요. 아 이거 뭔가 실수가 있었구나 해서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버지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 출생신고한 요즘엔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께서 아 이거는 저희 쪽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 뭐라고 하죠? 호적 그 수기로 이렇게 작성이 됐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디지털 정보로 바뀌면서 이게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며 아 이거 지금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서 잠시가 지났는데 안되네요 법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글 이름은 막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한자 이름은 인명용 한자가 따로 있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던 섭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이름이 손송엽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32년간 문제없이 살았냐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민등록상의 이름이랑 가족관계 뭐 그쪽에 등록된 이름은 따로입니다. 두 개가 별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상에는 손송섭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된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제가 사용하던 섭자의 한자가 인명용이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예 다시 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웃긴 게 법원에서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걸 해줘? 근데 법원에서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법원에서밖에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개명을 하자 했는데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아빠 제가 다음에 혼자 와서 할게요. 이거 서류도 많고 제가 나중에 혼자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아버지는 찝찝했던 거야. 오늘 했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가까운 주민센터 가가지고 서류를 쫙 빼가지고 다시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이 개명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할 때 새로운 섭의 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뽑아줬어. 임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섭자들 목록을 제가 쫙 보니까 없어. 쓸만한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불꽃 섭자. 예전의 섭자가 쇠조각 섭인데 뭔가 뜻이 이상해. 아빠도 뜻을 모른다 그러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소나무 송 쇠조각 섭, 쇠처럼 단단한 소나무 이렇게 끼어 맞췄거든요. 불꽃 섭은 불타는 소나무. 나중에 제가 될지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 불꽃 섭으로 정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게 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두 달 뒤에 집으로 서류가 온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받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불꽃 섭으로. 저는 이제 쇠조각도 녹일 수 있는 더 강력한 불꽃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활활 불타오를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몰라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이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신 분들 말고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간에 수기로 작성된 그게 디지털 정보로 바뀌는 그 시대에 전에 살았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불꽃이여 타오르라 타오르라.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불타오르게 네 하겠습니다.